백내장은 보통은 이제 인공수정체를 반드시 넣어야 되는데 이제 일반 인공수정체 같은 경우는 단초점이라 그래서 멀리든 가까운 데든 이렇게 맞출 수가 있고 대부분의 경우는 이제 멀리 맞춥니다. 근데 요새는 이제 노안 수술하고 같이 하는 이제 추세이기 때문에 백내장 하면서 노안 렌즈를 넣는데 노안 렌즈는 이제 두 가지 종류가 있어. 두 가지 종류가 있는데 하나는 이제 그 다초점 렌즈가 있고 하나는 연속 초점 렌즈가 있는데 다초점 렌즈는 야간에 불 번짐 그리고 또 하나는 중간은 잘 보이는데 사이사이는 잘 안 보여요. 이게 큰 단점 중에 하나고 그러지만은 이제 멀리 가까이는 이제 아주 드라마틱하게 아주 잘 보인다고 잘 보이고 연속 초점 렌즈는 저 멀리부터 쭉 잘 보이는데 야간 불번짐도 없고 그 차이가 있어. 그 차이가 진짜 좋네요. 그게 좋은데 네. 단 이제 가까운 데 있는 거는 이 다초점 렌즈처럼 아주 쨍하게 보이진 않고 생활용 근거리 정도는 깨끗한데 아주 장글씨 같은 경우는 이제 돋보기 써야지 그런 경우는. 핸드폰 같은 거는 이제 그냥 필요가 없고 대부분의 경우는 뭐 예를 들어서 카톡이라든가 유튜브 같은 거는 이제 쓸 필요가 없고 그래서 환자분들한테 이제 그걸 갖다 이제 여쭤보면은 그 만족도가 높아 정말 반응이 좋더라고. 이게 요새 다초점 렌즈 중에 이제 호야에서 나오는 지메트릭 렌즈. 다초점 렌즈이기 때문에 야간에 불번짐을 물어보면 약간의 불번짐은 있어. 옛날보다 이제 많이 줄었는데 다른 어떤 다초점 렌즈보다는 지메트릭 렌즈 같은 경우는 뭐 야간에 운전을 많이 안 하신 분들 그리고 각막이라든가 망막이 좋으신 분들은 이제 다초점 렌즈가 가능한데 근데 예를 들어서 망막이나 각막이 약하신 분들은 연속 초점 렌즈가 훨씬 좋아. 왜 그러냐면은 빛이 한꺼번에 쭉 다 들어오기 때문에 그 가까운 데 보는 게 조금 좀 덜 보이더라도 다초점 렌즈보다는 좀 덜 보이더라도 뭐 그런 장점이 있지.